나는 화끈한 남자니까 나를 닮은 화끈한 맛으로 먹어줘야지. 어? 안녕하세요, 본부장입니다. 오늘은 대구의 빨간 맛, 화끈한 매운맛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특히나 대구엔 이렇게 빨간 음식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알아? 모릅니다. 아, 내가 뭘 물어보면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먹을 거에 고민이 사치죠. 그건 정답이야. 자, 좀 알려줄게. 이건 대구의 지역적 특성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, 대구는 분지잖아. 분지의 특징은 뭐다? 덥다. 그렇지. 이 더운 날씨를 잘 견디려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땀을 통해서 잘 배출을 해주면서 몸을 잘 순환시켜줘야 되거든. 그러다 보니까 매운 음식이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고, 또 이제 과거에 식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에 음식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매운 음식을 많이 조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매운 음식이 또 많이 발전을 했다, 뭐 그런 썰이 있지. 부장님 좀 달라 보여요. 몹시 새삼스럽다. 나 권부장이야. 어? 아, 오늘 이 빨간 맛을 보러 간다고 해서 공부 좀 했지. 자, 가볼까? 첫 번째로 만날 빨간 맛은 대구만의 무침회야. 무침회? 회무침 아니고요? 이 무침회는 대구에서 탄생한 메뉴거든? 몰랐지? 자, 들어가서 먹어보자고. 여기 2번 세트 주세요. 너 근데 이 무침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는 알고 있니? 아니요. 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이 당당함 아주 뻔뻔하고 좋아. 이 무침의 탄생 배경도 이 대구의 지역적 특성하고 관련이 있어. 바다에서 먼 내륙이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에는 신선한 회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. 이제 신선한 회를 대체할 수 있는 오징어, 소라 이런 것들을 데쳐서 미나리나 무채 같은 야채에 초고추장 이렇게 버무려서 먹기 시작한 게 이제 무침의 탄생 배경이 된 거지. 야, 일단 이 빛깔부터 화끈하잖아. 어? 난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. 자, 먹어볼까? 맛있지? 이게 비주얼만 봐서는 엄청 매울 것 같잖아. 근데 또 맵지만은 않아. 이 적당히 단맛이 있어. 이 단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여기는 새콤한 맛까지 있단 말이야. 매콤, 달콤, 새콤. 젓가락을 부르는 조합이지. 한 잔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? 정답.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당시 이제 제사 같은 큰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내놨던 게 이 무침회라고 하거든.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반곡의 마을에 있던 한 식당에서 이걸 이제 술안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야. 근데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이걸 주요 메뉴로 내놓고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지. 그래서 지금처럼 이 반곡의 일대가 이 무침회 골목으로 자리 잡게 된 거지. 근데 무침회에 웬 납작만두예요? 사실 이 대구에서는 이 납작만두가 별미잖아. 뭘 먹어도 웬만하면 안 빠지지. 물론 무침회를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알려줄게. 이렇게 납작만두에 무침회를 푸짐하게 듬뿍 올려서 이렇게 싸서 이 납작만두가 주는 이 기름의 고소한 맛이 있단 말이야. 이 바삭한 이 납작만두의 식감까지 섞인 거야. 입체적인 맛의 조화. 훌륭한 맛이야. 부장님, 오머가 놈이었네요. 오머가 놈이 뭐야? 먹을 줄 아는 거. 근데 그건 괜찮다. 어? 나야말로 진정한 오머간 음식. 그리고 이렇게 먹다가 좀 맵다 싶을 때 이렇게 주먹밥도 먹고 따뜻한 국물을 같이 먹어줘야지. 부장님 오늘 바쁘시네요, 손이. 푸짐하잖아. 아, 정말 잘 먹었다. 자, 그럼 다음 빨간 맛으로 가볼까? 자, 여기는 동인동 찜갈비 골목입니다. 또 대구의 빨간 맛 하면 찜갈비를 빼놓을 수 없잖아. 당연하죠. 1960년대 이 동인동 일대에 찜갈비 전문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, 그 찜갈비 전문점들이 유명해지면서 지금의 찜갈비 골목이 형성이 된 거죠. 자, 먹으러 가보자고. 찜갈비랑 갈비찜이 다르다는 건 알지?
그래요? 간장 베이스로 달짝지근한 맛을 낸 게 이제 갈비찜이고, 찜갈비는 매운 고춧가루에 이제 마늘 같은 재료들을 써서 이제 얼얼한 맛을 낸 거지. 나는 화끈한 남자니까 나를 닮은 화끈한 맛으로 먹어줘야지. 선생님! 여기 최고로! 최고로 매운맛으로 조리사! 대구 찜갈비도 만들어진 사연이 독특해. 1970년대 초 동인동에 이제 주택가가 있었는데, 거기서 일하시던 공사장 인부분들께서 술안주를 찾다가 이제 양재기에 소고기, 마늘,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서 이걸 조리해서 드시던 게 이제 지금의 찜갈비로 정착이 되었다, 뭐 이런 썰이 있지. 그 당시에 찜갈비를 드셨던 분들도 이제 혀가 얼얼할 정도의 매운맛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면서 이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셨던 거지. 또 찜갈비는 이렇게 찌그러진 양재기가 또 매력이지. 이 양은 냄비는 열전도율이 워낙에 좋거든. 그렇다 보니까 이 쫄깃하고 부드러운 육질은 살리고 양념은 잘 배도록 돕는 거지. 고기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잘리는 거 보여? 이거지. 이렇게 덜어서. 맛있어. 이 화끈한 매운맛, 이 빨간 맛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도 이 달달한 맛이 일품이야. 이 확실히 마늘을 넣어서 맛있어. 이 마늘의 매콤함, 고춧가루의 매콤함, 거기다 이 달짝지근함이 오묘하게 섞여서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맛이야. 또 이렇게 먹다가 많이 맵다 싶을 때는 또 샐러드를 집어 먹는 거지. 또 우리는 쌈의 민족 아니겠니? 이 깻잎에 상추까지 해서 난 두 개. 이렇게, 이렇게 싸가지고 김치랑 같이. 지금 혀가 얼얼할 정도의 매운맛인데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어. 부장님 우시는 거 아니죠?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맛있어서 그래. 맛있어서.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봐. 내가 요즘 좀 힘든 거 알고 있지? 그래도 다 드셨네요. 아니지,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이렇게 밥에 또 김가루까지 뿌려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이 찜갈비가 완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. 자, 이걸 덜어서 남김없이 다 먹을 거야. 전부 다 내 거. 자, 오늘 정말 화끈하게 빨간 맛을 즐겼습니다. 부장님 얼굴도 빨간 것 같아요. 아, 입이 아직도 맵다. 근데 이제 무침회랑 찜갈비가 탄생한 게 이제 1960년대잖아.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화끈한 빨간 맛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. 부장님도 스트레스 날리셨죠? 날렸지. 오늘 하루 열일한 여러분, 대구의 빨간 맛으로 고단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날려보세요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